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네네. 네, 안녕하세요, 김영민 선생님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어느 종목이세요? 네. IT센. 네, 매수가 비중은요? 12,000원에 15%입니다. 아, IT센 이거 어떤 네. 건지 아시죠? 이제 STO라고 해서 뭐 상 거래소 상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, IT 외 네. 관련주 테마로 많이 움직였어요. 근데 이건 네. 종목들은 매매하기 되게 어려우실 건데. 예.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. 시세폭이 심한 것 같아요. 예, 이게 등락이 예, 등락이 되게 좋아요. 근데 이게 이제 파동이라 그래요. 이런 종목들은 네, 네. 이제 모멘텀은 있고 그다음에 네. 실적도 나쁘진 않고 이슈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네. 이런 종목을 한 번 더 꺾여주는 이제 얼리어트 파동이라 그래요. 그러니까 파동이 몇 개 만들었냐 이건데 지금 2파까지 나왔거든요. 한 번 더 있어요. 네. 그때 딱 팔고 네. 나오시면 돼요. 이 가격이 한 13,000원 정도 되거든요. 그 네. 나이까지 한번 탁 튀고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 딱 팔고 나오시면 돼요. 그 위에서는 예, 13,000원 넘어가면 위로 좀 열려 있는데 그 대응하기 되게 어려우세요. 그러기 때문에 네. 이런 종목은 한 번 이렇게 꺾이는 자리가 하나, 이 머리가 여기가 이렇게 흔히들 얘기해요. 여기 하나, 네. 여기 둘. 이게 파동 자체가 세 파동이 나와요.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 네. 올랐다, N자 두 개, 그다음 이게 세 개. 옛날에는 뭐 상승 5파라고 해갖고 막 이렇게 네. 예,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이 파동이 세 개, 하락 세 개 파동, 위쪽 세 개 파동이를 거의 그렇게 나오더라고요. 이제 더 이상은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이게 네. 이제 예,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 자체가 위쪽으로 N자로 꺾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13,0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. 그때 딱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. 괜찮은 종목이에요. 그래서 한 번 더 슈팅 나온다 그러면 13,000원 라인에서 온다고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. 괜찮은 종목이라고요? 예, 이제 13,000원까지는 괜찮아요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한 번 더 올라오면 그때 꼭 파시면 돼요. 아셨죠? 네. 네, 건강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